/사진 등호 MBC 붉은 달 푸른 해 방송화면 붉은 달 푸른 해 최종회에서 김선아가 과거 기억을 찾고 진실을 밝혔다. 16일 방송된 MBC 수목 드라마 붉은 달 푸른 해 최종회에서는 차우경, 김선아 분, 이 과거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이 그려졌다. 먼저 차우경은 허진옥, 나영이 분, 이 어린 시절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실을 확신했다. 이에 대해 추궁하자 허진옥은 발끈하며 증거 있냐고 잡아댔다. 차우경은 벽난로에서 어린 시절 동생의 시신 흔적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오열했다. 차우경은 이후 병원에 입원한 허진옥에게 당신도 아빠도 끔찍한 사람들이다 라고 분노했다. 결국 차우경은 허진옥을 경찰에 신고했다. 허진옥은 변명을 할 뿐이었다. 하지만 허진옥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. 차우경은 허진옥을 용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무 생각도 못하겠다고 답했다. 한편 강지현, 이희경 분, 은윤태주, 주석태 분가 붉은 울음일 것이라고 알려졌다. 강지현은 경찰서로 돌아가 윤태주를 취조했고, 윤태주는 그동안 이은호, 차학연 분, 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결국 자백했다.